예,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 아닌 세무회계입니다. 우리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세 가지가 있죠. 뭐 세무회계가 또 뭐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세무회계가 세법의 또 다른 말입니다. 세법을 우리가 세무회계 하는데 세법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먼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재무회계를 먼저 알고 나서 세법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세법에서는 법인세라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법인세는 회계하고 세법의 어떤 이익 차이 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세법을 공부하기 전에 회계 공부하셔야 된다. 저를 이제 보신 분들은 처음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것이고, 당연히 재무회계나 아니면 최소한 원가관리회계 둘 중에 하나는 들으셨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아시죠? 뭐 출제위원이었다. 재경거래사 출제위원이었고, 23번인가 26번인가 하여튼 20몇번 출제했고요. 뭐 책도 과거에 썼었죠. 물론 이제 과거지. 제가 이제 2014년에 퇴사했기 때문에 3일 회계 법인을 뭐그 전까지는 제가 다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이런 거다 생략하고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를 처음 보지 않았을 테니까. 첫 번째는 뭐 조세의 개념과 분류인데, 이 책의 구성은 이거예요. 처음에는 뭐 굉장히 뭐 졸린 얘기만 나옵니다. 뭐 조세가 뭐냐, 국세 기본법이 뭐냐 이런 얘기 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막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거든요. 그세 가지가 메인이 되는 세법이죠. 요세 가지 세법이 3대 세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법소부 요세 가지 합쳐서 전체 세수, 전체 세금에서 뭐 85에서 90% 정도, 거의 90%가 육박하게 거치기 때문에 이 법소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무상.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뭐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는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회계사, 세무사 공부한다 하더라도 상속세, 증여세 같은 거는 합쳐서 10시간도 공부하지 않아요. 강의가 10시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평상시 궁금한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범위 밖이다.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 많은 지식이 없어도 내가 혼자 셀프로 공부해도 다할수 있는 그 정도의 뭐 분량입니다. 사실은 법소부가 메인이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서론과 같은 좀 재미없는 얘기를 쭉 하겠죠. 과세 주체. 조세가 이제 세금인데, 과세 주체는 누구냐? 국가 또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공과금은 뭐 전기세, 수도요금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세, 과세, 조세가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공과금 같은 건 조세라고 하진 않습니다.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 국세고, 지자체에서 걷는 세금이 지방세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엔 주민세라고 말했는데, 이제 지방세라고 용어가 바뀐 지가 좀 되긴 했었죠. 국가 지자체가 아닌 공공단체가 공공사업 필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걷는 그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미 했었습니다. 수도세, 전기세 같은 거. 벌금, 과료,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다. 뭐 과태료, 벌금 모르는 사람 없는데, 과료는 뭐냐? 이거는 과태료인데, 이제 5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과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종의 과태료입니다. 아무튼 중요성 낮은 과태료를 과료라고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거는 조세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세라고 하는 것은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가치세 같은 일반 세금을 말하는 것이고, 뭐 벌금, 과태료 이런 거는 내가 삽질해서 낸 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2번 보면 다시 재정 수입 조달하려고 과세를, 국가를 운영하려고 세금 걷는다 뭐 이런 얘기죠. 과세 주체는 국가 지자체였고, 과세 근거 막 걷으면 안 되겠죠. 법전에 써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걷는 것이죠. 조세 법률주의다 그것이. 그래서 조세 과세 요건은 법률에 정하도록 한다. 법전에 없는 것은 과세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겠죠. 납부 방법은 금전으로 당연히 현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다만 또 예외가 있다. 물납,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이지. 법소, 그 다음에 뭐 상속세, 증여세 뭐 합쳐서 상증세를 하는데, 뭐 특수한 경우는 물납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뭐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이 부자야. 부자인데 내가 뭐 별로 현금은 없고,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그 상속세를 뭐 100억짜리 뭐 건물을 받았어. 대치동에 있는 100억짜리 건물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내가 현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금 내야 되는데, 그래서 물건으로 낼수 있다. 그래서 뭐 건물로 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일반 보상성이란 말은 뭐냐? 반대급부가 있다 하면 틀린 말이고, 반대급부가 없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국가가 이제 세금을 걷는데, 우리가 뭐 기브 앤 테이크 그런 거 아니다 이겁니다. 뭐 사람과의 관계는 뭐 기브 앤 테이크인데, 국가한테는 그냥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이지, 걷었다고 우리한테 뭐 잘해주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보상성 이런 거 없다, 반대급부 없다 이겁니다. 그냥 걷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해주는 거 없다. 예, 조세 분류 보시면은요, 과세권제에 따른 분류, 국세하고 지방세, 그 다음에 여기 쭉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해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지. SG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것이고, 지방세는 아까 지자체가 부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건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사실 이런 걸 때려 나온 거지. 야, 법소부, 3대 세법이죠. 이런 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국세죠. 국가에서 세금 걷는다. 아, 지자체에서 세금 걷는 거, 취득세, 등록세, 뭐 주민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세금 걷는 것인데, 우리한테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세금들은 이제 지자체다. 지자체가 걷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 갖고 내는 거예요. 이거 국세냐, 지자체냐, 지방세냐 하면서. 그래서 과세권제에 따라서 국가가 걷냐, 지자체가 걷냐에 따라서 다르다. 두 번째, 조세의 사용 용도가 특정됐는지에 따른 분류.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던데, 보통세는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징수하는 조세다. 법인세, 소득세.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법인세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특정 뭐 목적으로 정해진 거 없다. 일단 걷는 거지. 걷는 다음에 국가 운영할 때 쓰인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목적세는 그런 게 아니다.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지방교육세 딱 느낌이 오죠. 지방의 교육을 위해서 세금 걷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보통세, 목적세. 조세 분담의 정가 여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보죠. 부가가치세 당연히 뭐 안 배웠잖아. 아직 법 수업 하나도 안 배웠는데 부가가치세는 좀 특이한 겁니다. 여기 이제 사업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어저께도 제 와이프한테 앉혀놓고 야 부가가치세 개념이 이거니까 뭐 잘 알아둬라 해서 제가 뭐 밥 먹으면서 살짝 강의를 했는데 뭐 알아듣긴 알아듣는 척을 하는데 모르죠. 또 진짜 알아들었는지. 보시죠. 여기 치킨이 2만원이요 그 2만원짜리 치킨을 팔았는데 사실 또 부가세를 붙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과세당첨 세무서겠죠. 2천원 세금 또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자는 뭐냐면은 세금을 납세하는 납세 의무자입니다. 얘가 세금 내잖아 실제로. 그 누가 세금 부담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얘가 부담하거든요. 담세자. 담세자가 뭐냐? 세금을 부담하는 자다. 두 개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10% 내고 있잖아. 원래 저 치킨은 2만원짜리가자. 근데 우리가 2만 2천원 주고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천원만큼 세금 낸 거거든 우리가. 얘는 사업자 뭡니까? 대신 걷어서 대신 내주는 중간에 심부름꾼 역할만 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 얘가 비록 세금을 내지만은 실제로 부담하는 자는 얘다 이거예요. 두 개가 같으면은 직접세, 다르면은 간접세에서 다르니까 간접세고요. 같으면은 직접세다.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다. 아, 법인세, 소득세. 그러니까 내 세금을 내가 낸다는 얘기죠. 아, 법인세. 실제로 법인이 뭐 이익을 냈어. 그럼 이제 세금 내잖아요. 개인도 내가 뭐 소득이 있어. 세금 냅니다. 5월달에 세금 냅니다. 여러분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야, 나 개인 소득자야. 나 일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자야. 내가 세금 안 내는데 회사에서 대신 해주고 있는데 소득세 대한도 예외 겁니다. 소득세가 무려 8가지 소득이 있어요. 뭐 이자 소득, 사업 소득 등등 8가지 소득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은 회사가 대신 세금을 다 정산해주고 연말정산 다 해주고 해주는 것이죠. 아무튼. 소득세도 원칙적으로는 내 세금을 내가 5월달에 다 세금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가장 대표적인 직접세예요. 내 세금을 내가 낸다는 게 직접세고 얘 세금인데 얘가 대신 내주잖아. 야 그럼 이런 간접세 구조가 왜 있는 거냐. 취급 그냥 일일이 다 세금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소비자들이 너무 많잖아.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세무서 가서 다 소비자들이 다 세법 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이 다 세금 신고하면 너무나 행정이 마비되잖아요. 빡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세가 개념이 있는 겁니다. 뭐 개별 소비세, 주세 이런 것들도 간접세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 전가를 안 한다 직접세고 전가를 한다는 거지 간접세.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세하고 물세. 인적 사항이 고려가 되냐 안 되냐. 납세무자 중심으로 인적 측면의 주안점을 두다. 뭐 법인. 법인 개인이잖아. 개인의 소득, 뭐 법인의 소득, 개인의 소득, 그런지 법인의 소득,
개인, 사람인이에요. 법인도 그렇고. 그래서 다 법인도 다 인격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인적인 측면에서의 세금을 걷는 것인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는 익숙하잖아. 우리 소득세 다 내고 있으니까. 우리 내가 직장 다녀. 그럼 다 알고 있는 거죠. 부양가족 많으면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또 혜택이 더 있잖아요. 야, 네가 자식이 한 명이야, 두 명이야, 세 명이야 따라서 다 당연히 다 다르죠. 세금이 당연히 부양가족 많으면 세금 적게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더 많이 받는 거고, 상대적으로 부양가족 많으면. 아무래도 삶이 더 박박하니까. 뭐 그런 것 다 인적인 측면을 다 고려한다는 것이죠.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 법인에서 다 사람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세는 뭐 그런 거 없다. 물적인 측면만 가지고 세금 걷겠다. 부가가치세. 역시 안 배웠지만 대충은 알잖아요. 물건 팔 때? 물건 팔 때 10% 걷는 거죠. 사업자들이. 처음이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이재용한테 팔든 뭐 정영진한테 팔든 그냥 일반 서민들한테 팔든 다 그냥 10%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적인 측면만 주한 점을 갖고 있지 뭐 인적인 측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나중에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을 제공할 때 뭐 10%씩 걷는다 이렇게 할 텐데, 뭐 재산세도 재산 많으면 세금 많이 걷는 거고 재산 적으면 세금 뭐 조금 걷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전혀 인적인 측면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종가세, 종량세. 그래서 여기다 써놨죠. 과표. 과표가 뭡니까? 과세표준이죠. 세법상의 이익을 갖다가 과세표준하는 거죠. 회계이익은 당기순이익 아실 텐데 세법상 이익은 과세표준이죠.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뭐 줄이면 과표고. 그래서 모든 세금은 과표에다가 세율 때려서 산출세액이 나오거든요. 모든 세금은 다. 뭐 산출세액이 뭐 이거 갖고 이제 세금을 내는 거지. 산출세액. 산출세액. 그래서 종가세는 뭡니까? 가해 금액 갖고 금액 베이스로 이제 과표가 잡힌다 이런 얘기고, 종량세는 량 수량 갖고 과표가 잡힌다는 것이죠. 과표가 금액 베이스냐 수량 베이스냐 뭐 이 얘기죠. 그래서 종가세 화폐 단위로 측정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금액 베이스로 하죠. 내가 뭐 연봉이 얼마야 그래서 과표가 얼마다 이런 거 있고, 법인이 소득이 얼마 벌었으니까 뭐 세금 얼마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수량에다가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금액 베이스로 때린다. 종량세라는 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세, 인지세 이런 거는 물건 한 개당, 한 개당 소주 한 병다 이런 식으로, 맥주 한 병다, 인지세도 그렇고 책 한 권당 이렇게 해서 다 어떤 물건 한 개당 수량으로 베이스로 한다. 예, 이거 과표가 화폐 단위냐 화폐 단위 아니냐, 아, 결국 이제 금액이냐 수량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다. 독립세, 부가세. 야, 우리 부가세 배우지 않았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하고 부가세는 다른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평상시 부가세, 부가세 하는 게 부가가치세고, 요거는 이제 부가세는 뭐냐면 다른 조세에 부과되는 조세다. 야, 그러면 독립세는 독립된 세원에 부과되는 어떤 세금이다라는 것인데, 법인세, 소득세 같은 거는 이제 독립세죠. 근데 부가세는 뭐 이런 거 우리가 익숙치 않은 것들. 그래서 이해가 안 될까 봐 제가 참고로 써놓은 거잖아. 참고로 교재 이런 건 없겠죠. 교육세는 뭐 등록세 20%다. 농어촌특별세 줄여서 뭐 농특세를 하는데 취득세 10%다. 이런 것이 뭡니까? 부가세. 그래서 뭐 등록세 내면 거기다가 20% 내고 취득세 내면 거기다 10% 해서 부가가 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플러스 되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의 얘기 말하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세금들. 그게 부가세고, 그런 게 아닌 게 다 독립세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금은 뭐 독립세가 되겠죠. 다음은 조세 관련돼서 틀린 설명 걸어라. 과세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다. 맞죠? 국가가 거두면은 국세, 지자체가 거두면은 뭐 지방세고요.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라고 했었죠. 그래, 그렇게 배웠잖아. 물납도 물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거였고요. 보상을 받는다. 보상 없어잖아요. 일반 보상성. 반대가 없다. 국가는 세금만 걷는다는 얘기지. 세금만 걷죠. 우리한테 뭐 해주는 거 없다. 뭐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다. 정답 3번이고 네 번째, 조세는 국가 지자체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 조달을 위해서 과세한다. 그렇죠. 국가 운영하려고 세금 걷는다. 맞습니다. 이제 챕터 1 조세 총론의 조세법의 기본 원칙. 당연히 우리 2023년 책입니다. 이 책으로 쭉 다 요약을 한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다 한땀 한땀 제가 다 요약을 한 거고, 뭐 가끔 가다가 뭐 책에 없는 것들도 당연히 제가 뭐 조금 부연 설명하려고 넣은 것도 있고, 책에 있는데 안 넣은 거는 아 그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그 이게 지금 서브노트 요약서잖아요. 야 그러면은 책에 있는 거 이게 없으면 여기 없으면은 뭐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건데? 그건 뭐 안 봐도 상관없을 정도입니다. 거의 뭐 98% 이상은 다 요약서로 다 커버되기 때문에 그것만 돌리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거는 일단 문장으로 많이 돼 있으니까 잘 눈에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가독성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서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자기가 조금 뭐 부족하다, 이해가 좀 딸린다 싶은 것들은 책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보통 재경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법서부, 아니 법서부란다, 요 책, 재경글에서 책 3일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요게 시험법이니까 요 책은 거의 뭐 사실상 필수죠. 요거 필수에다가 그 다음에 요약서는 뭐 당연히 제가 그거를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로 돌리시면 된다. 네, 조세 법률집입니다. 조세 부과하고 징수는 법률에 따라서 이거 법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반으로 해서 세금 걷는다 이런 얘기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조세 당국이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 법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세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법률이 없으면 세금을 거둘 우리는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세금 낼 의무도 없다. 뭐 별뜻이 없죠. 조세 평등집이다. 조세 평등집.